그래서 이거는 도구로 만들 수 있어요. 도구화가 가능해요. 도구적 혜택은 다 정화로부터 출발해요.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열로부터 출발된 거예요. 그 시대도 나누잖아요. 청동기, 철기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. 그 전에 뭐 석기 여기서부터 이게 다 정화적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땐석기 이런 걸 간석기 만든 사람도 정화가 있었지 않을까, 그 원시인의 사주에.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불을 발견해요. 그냥 불인데 이거를 온도를 올려서 녹여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죠.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. 온도가 높아지고 빛을 잘 구분할수록 점점 첨단으로 가게 되고 그 문명이 발전하는 거죠. 도구가 정밀화되고. 지금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정밀함을 요구하는 분야잖아요. 나노 단위니까. 그것도 정화죠. 특수한 빛을 쏴가지고 그린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거 뭐 불화수소를 써야 그 빛이 99.99% 투광이 된대요. 불화수소의 순도가 안 높으면 그 빛이 투광이 안 돼서 그림이 안 그려진대요. 이게 다 정화의 영역이라고요. 얼마나 정밀한 정화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게 기토가 들어오는 순간 흩어지는 거고, 기해년에 반도체에 불리한 해였어요. 그래서 지금 반도체 막 난리 났죠. 무술련하고 극명하죠, 차이가. 이런 거 예측하면은 돈 벌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경자년을 보자고요. 경자년 어때요?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, 아유 좋죠. 반도체가 다시 호황일 가능성이 아주 크네요. 기해년에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빛이 특히 반도체나 최첨단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. 이 흐려지니까 흩어지고. 근데 경금이니까 어때요? 일단 기토가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좋은데, 정화가 경금을 볼 때 확실하게 능력을 발휘하거든요. 원석 같은 거니까, 재료 같은 거니까. 신금은 뭐 재료라고 하긴 어렵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최첨단 업종에서 상당히 유리하겠죠.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던 거였는데 다 팔아버렸지. 네. 그렇다고 제 말 듣고 또 투자하시면 안 돼요. 책임 안 집니다, 저는. 네. 이거는 명리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아주 좋다.